아하, 이게 고장 났단 말이야. 네, 오늘 플렉스 고장 신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부업을 한번 하게 생겼습니다. 이게 왜 고장 났는지 한번 고쳐보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기 기사가 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전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. 4개의 될 타이머를 눌러서 켜놓고, 전원에 선이 선로가 전원은 가는데 켜지진 않는다. 그러면 한 번 더 사계절 타이머 눌러서 꺼서 꺼졌으니까 이게 안전기에 문제가 있나? 전기 기사가 이거 부업을 안 해 먹으면 안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이 안, 이거 뭐 소장 노릇만 하다가는 기술이 다 죽어요. 그래서 이런 거 일거리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 본점만 돼도 와서 해야 되는 거야. 기술도 늘고. 그렇지 않으면 뭐 몸이 썩어가지고. 뭐가 문제일까요?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저것 준비해 오는 게 많으니까 그냥 공짜로 안 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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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뭐의 문제지? 뭐의 문제지? 뜯어봐야 돼. 다 뜯어야 돼, 다 뜯어야 돼. 5년 넘은 거니까 뭐 공짜는 안 되고 돈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를 받죠? 네온플렉스가 웬만하면 하자가 안 생기는데 안전기 문제인가? 뜯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. 봅시다, 뭐가 문제냐? 이야, 물 들어갔네요. 완전 타버렸어 이게. 그래서 네온플렉스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물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이게 새까맣게 타버렸잖아요. 이게 타버려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1m 지점을 찾는 거야. 1m 지점을, 여기가 1m 지점이야. 여기를 잘라야 돼. 1m 지점을 찾았습니다만은 이 자르기가, 이 밑에서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위에 가서 잘라야 돼. 도려냈다. 네온등은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아무나 못해요.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야 돼. 여기다 이렇게 주사바늘을 잘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으면 들어오지도 않아. 그럼 네온 다 잘라야 돼 이거. 아, 이거 뭐 간원도 아니고, 아, 혈관을 찾아가지고. 아, 씨발, 이거 공짜로 돈 벌어 못하다. 남의 거. 이거 돈 10만 원 좀 보습비 받거든요. 이거 뭐 5만 장비 다 갖고 오고, 그러다가 에러나면은 다시 오라가라 하면은 이거 골치가 아픈 거야. 자, 그 다음 다 했으니까 다시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연결이 됐으면 이제 이 선하고 연결을 해야 돼. 이 선하고. 이런 거 이제 VCTF인데 이런 선 자르라고 하면 초보들은 어떻게 자르냐면요, 막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, 뭐 칼을 갖다 댄다든가 하는데, 이제 그 도사들은요 이걸 이렇게 해서 그대로 따버립니다.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똑 따고, 그 다음에 반대로 딱 그 알맞게 딱 자. 전기쟁이는 전부 뺀지만 갖고 해야 돼요. 뺀지만 갖고 그냥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귀찮으니까 그냥 이 전선 스트리퍼를 갖고 다녀요. 그 전선 스트리퍼를 갖고 딱 잡아서 하면 그냥 당당 잘 까져.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감아줘요. 이렇게 감아주고, 그 다음에 요 끝을 몬다 길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구부려. 그래야 말단이 문제가 안 생겨. 말단 전선이 피복이 어디에 닿이는 문제가 안 생겨요. 그래서 그 초보자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프가 벗어질 것을 염려해서 우개 부분은 항상 케이블 타이를 딱 감아줍니다. 케이블 타이를 딱 감아주면 테이프가 벗겨지지 않아요.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관계없고, 서로 다이었을 때
누전도 안 생기고. 이 뭐 전선을 이렇게 노출시키면 막 문제 될 것 같아도요, 오래 갑니다. 무슨 책대로 한다, 무슨 그 책대로 하면 전기 공사 못 해요. 전기 공사업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 시공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해야지. 맞게끔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이따 조금 보완을 해줄 건데, 일단 전기가 들어오는 걸 봐야 돼요.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네. 역시 프로야, 프로. 아니, 자칭 프로입니다. 여러분들, 그, 제 프로 아니고 전기공사하는 사람들 보면, 저 새끼 저거 뭐 저 야매로 저거 저 해먹는다고. 응? 이게 여기서 이 테이프만 가지면 물 들어가거든요. 근데 잘 감으면 돼요. 잘 감아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. 근데 물이 안 들어가도 해도 들어가지. 이거 누가 이거 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뭐 이거는 뭐 제가 한 공사업 부분 아니니까 와서. 그래서 이걸 좀 길게 감아서 물이 못 들어가게. 물이 웬만해서는 못 들어가게. 빡빡 감아서. 우리가 단말처리라 그럽니다. 이런 걸. 예. 우리가 수전설비 가면 특과압 케이블 단말처리라는 게 있어요. 단말처리를. 말단. 말단인데 단말이라 그래, 그걸. 단말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되고, 말단이라는 거지, 말단. 으쌰. 다 끝났네. 오호. 자, 이렇게 해서 수리가 끝났습니다. 잘 들어오네. 역시. 역시 고쳐놓으니까 좋네요. 안 고치면 진짜. 좋습니다.